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4명의 귀한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지역 전도 캠프 단이라는 귀한 조직을 구성케 하여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갔던 그 발걸음, 그 여정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바울 같은 마음과 열정과 헌신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지역 전도 캠프단 이제 출범식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현장에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며, 또 증거된 메시지가 어떻게 그 현장에 정착되어지고 제자가 세웠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237 선교, 성경에서는 바울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신약 성경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공동서신 8권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울과 연관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여정이고, 또 로마서부터 14권의 서신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70% 이상의 이 신약 성경의 70% 이상이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바울의 마음과 열정과 가슴과 기도 제목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스며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핍박과 또 바울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아볼로라는 성경학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제자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세계 선교 기간입니다. AD 49년에서 52년,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의 핵심 사역은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최고의 귀족상인 누디아와 그 가족, 그 다음에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그 다음에 하류층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소녀를 복음 증거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걸 빌립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극단적 유대인자들이 베레아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급히 도망을 나가요. 육로로 가면 분명히 잡힙니다. 바울의 몸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추격조에 의해서 잡힐 염려가 있으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배를 태워서 혼자만 바울을 아덴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럼 이 마게도냐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여기 있어서 이제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을 이제 양육합니다.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큰 열매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도시 중에 가장 거대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당시 인구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번 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도 유스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니까 복음 증거하는 장소를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미션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또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이 거대한 도시, 70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어떤 면에서 가장 힘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도자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의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성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돌아왔어요. 이 말은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이단이라고 하는 팀한테 어떤 면에서는 포섭당해서 그 교회를 포기하고 돌아온 것 똑같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팀에 들어왔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신천지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매스컴에 통해서 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충격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사회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보 대신에 회당장을 임명합니다. 그게 소스테네예요. 소스테네. 이 사람도 나중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때 자,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나라의 왕을 인정하고 그리고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예수님 당시 빌라도 총독. 바울이 이제 24장 25장에 보면 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합니다.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 총독이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구브로솜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 아가의 총독이 이때 딱 부임합니다. 이때 갈리오가 총독이에요. 총독.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 회당장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사에 큰 충격이 임했기 때문에 극단적 유대인 지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법정에 쓰는 거예요. 법정. 제가 종종 이제 그 고소고발에 휘말린 분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법정에 서는 순간요.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인답니다. 상상 이상으로 사람이 말라간대요. 지금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핍박이 첫 번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고소와 아가야 총독 갈료의 판결입니다. 갈료가 아가야 총도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기회를 엿본 거예요. 기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회라고 생각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왜 법정으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사회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료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갈료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기 전 8개월 9개월 전 벌써 이 고린도에는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가 핵폭탄처럼 누룩처럼 막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 사회가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 부임하는 총독은요 당연히 그 도시의 민중들한테 평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팍팍팍 들어줍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불법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 자, 로마에서는요, 로마 법에 인정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외 믿는 것은 불법이에요. 유대교는 로마 법에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로마 법에, 종교법에 들어오지 않은 종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갈류에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뛰어난 민족입니다. 최고의 법, 로마법에 이 종교가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종교입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하다고 말하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웬만한 지식인들은요,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건 로마법의 자존심이거든요. 아니, 로마법을 수행하기 온 총독에게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 논리적인 그 얘기는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갈료 이 총독이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 아가야 총독 갈료는요, 이 유대교에 대한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논리적으로 또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말은 분명히 이 갈료는 유대교에 대한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너희 종교 문제로 취급해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아, 이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판결하겠지만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움직여주신 거예요. 하필 가장 거대한 도시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한 그 사람 마음속에
유대교에 대한 뭔가 상처나 트라우마나 안 좋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로마법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그것을 과감하게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뭔가 그 마음속에 유대교에 대한 안 좋은 게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법정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시당한 겁니다. 얼마나 열받든지. 자, 그리스보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고 회당당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후임자가 누구냐? 소스테네거든요. 모든 사람, 법정에 온 모든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감정이 상했든지, 얼마나 열받든지. 아니, 회당장 소스테네가 우리가 말하면 회당장의 뭐 관리 집사입니까? 최고의 지도층인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법정에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회당장 이 소스테네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학장이, 대학 학장이 자기 제자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당장이 아무나 됩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아니, 대학 총장이 학생들에 의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TV 매스컴 현장에서 학생들이 와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견해와 주장을 미리 총독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성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존경하고 그래서 세웠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자기들이 법정 앞에서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14권의 서신의 특징은 처음에 인사합니다.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것이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 소스테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일인과 같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이 소스테네가 그 현장에서 당한 수모와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마 무시당했을 겁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바울과 만났을 겁니다. 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누구요? 이 소스테네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숨겨진 제자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 복음을 증거할 때 무시당한다. 이 말은 반드시 그곳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흑암에 속한 사람이 쉽게 사단이 놓아주겠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조롱도 오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당한다면 그 주에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나도 바울 팀과 같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충격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셔야 돼.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핍박이 온다, 조롱당한다, 무시당한다. 아이고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내가 바쁜 사람이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냐. 포기하면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작별하고 이제 갱그리아에 옵니다. 갱그리아에 온다는 것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1차 세계 선교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2차 세계 선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복귀는 어디로 하냐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게 항구거든요. 이 가이사라는요, 팔레스타인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예요. 여기서 100km라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2차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서 수리아 안디오로 갑니다. 그럼 배를 타기 위해서 갱그리아에 온 거예요. 여기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뭐냐면 나신일에 서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 서원하는데 이 나시린이 서원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나시린 두 종류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삼손, 세례요한. 그 보통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서원합니다. 6개월 하든 1년 하든 2년 하든 10년 하든 스스로 정합니다. 나신이 됐을 때 세 가지를 안 해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음료입니다. 음료.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포도주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뭐 먹습니까? 국을 먹잖아요.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 개념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국이 있어야 되지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어때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 나신이 됐을 때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기릅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머리가 기른 사람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신이구나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나시린은 어디에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시린의 그 머리를 보면서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 나시린의 결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길렀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다. 탁 잘라서 그 머리를 번제와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시린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거든.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나신의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릅니다. 도대체 뭘 서원했을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갱그리아에서 나신의 서원하면서 결단한 내용이 뭔가? 성경은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정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부분에 감사했을 거예요. 어제 제가 경북 의성에 장례 조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뵀거든요. 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떤 면에 저도 멍한 느낌이 들더라고. 가족은 어땠을까? 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 우리의 생명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 어제 늦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아내 집사님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경황이 없어요. 어디서 장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사님이 지금, 가족들이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마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결단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아마 갱그리아에서 이 나신의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갱그리아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이샤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중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중간 기착 지점이 어딥니까? 갱그리아에서 예배소로 배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배 타고 어떻게 합니까? 가기 위해서 예배소에 잠깐 바울이 도착합니다. 자,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떠날 때 바울만 예배소로 간 게 아니라 바울 팀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부부까지 합류해서 예배소로 옵니다. 여기서 잠깐 있는 사이에서도 쉬지 않고 바로 바울의 전략이 유대인 회당이니까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긴 시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짧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은 빨리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의 운항은 11월부터 3월까지만 배가 운항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겨울 시즌이고 강한 태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이 지중해에 뜨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빨리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이 기간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돼. 안 그러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잠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래 바울은 3년 전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거든요.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말은 뭐냐면 자 2차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통해 세웠던 이 교회, 즉 갈라디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만나 힘을 주고 또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거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예배소입니다. 여기서 복음 증가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배소에 온 겁니다. 여기서 복음 증거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어요. 중간 기착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 타고 가이사로 가려고 했는데 남은 시간
쉬지도 않고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근데 보세요. 3차 세계 선교의 중심지역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3개월 동안 예배소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두란노 서원,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역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 증거함으로 이 주변에 있는 일곱 교회가 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가 이 예배소 중심으로 복음 증거했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잠깐 있었던 거예요. 왜 귀환을 서둘렀을까? 왜 예배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하지 못했을까? 바울은 지금 빨리 유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 겨울 바다는요. 11월부터 3월까지만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운행을 못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통과할 때 엄청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선장이. 지금 가면 안 된다. 폭풍이 친다. 그 정도로 유라굴라 태풍이 4월부터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운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른 겁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자, 보세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 자, 헤롯 별장 궁이 있는 곳이에요, 궁.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헤롯은 아그리파 2세 왕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궁으로 별장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충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이사랴 항구가 굉장히 날씨도 좋고, 왜?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 날씨도 좋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예요. 여기에 왕들의 별장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장 없죠? 왕은 별장에서 있다가 죽은 겁니다.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성경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요,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타 지역에서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핵심이니까, 중심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거리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문장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예루살렘이 센터입니다. 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다 내려가는 겁니다. 왜? 가장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시온성, 그렇죠? 도성. 아름답도다 시온성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다윗성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세계 선교는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부만 묻고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만 10년 만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요. 그때 야고보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의 열성인 자가 수만 명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있는데 특이하게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당신이 전도하면서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당신을 지금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율법에 능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모세가 말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10년 동안 얼마나 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 운동을 활발히 했든지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율법도 필요 없다.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싫은 거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증거하는 거는 뭐 별 문제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저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세계복음화에 쓰겠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여전히 어때요? 옛것, 옛틀, 율법에 완전히 뿌리 내려갔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계복음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뛰어넘어 유다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전혀 무시되는 메시지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요 수십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37 안 합니다. 유대로 안 갑니다.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0년 후에 이때가 AD 58년이거든요.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옵니다. 몇 년입니까? 12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흩트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방주 밖으로 나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 모임이 조사오니, 우리 교회가 조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핍박과 환난을 통해 흩어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증거해야 됩니다. 흩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양육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역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했는데도 정체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딱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자, 18장 23절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가이사랴에서 100km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480km 걸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23절에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떠납니다. 1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나서 2차 세계 선교를 떠날 때도 동일해요. 뭐라 합니까? 며칠 후에 예루살렘 총회 참석하고 480km를 그 산악지역을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2차 세계 선교도 며칠 후에 떠나고 3차도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기독교가 된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열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장 8절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어떤 마르투스가 되라고 말합니까? 마터, 순교적 정신을 가진 증인. 그냥 증인이 아니라 마터라는 순교자 정신을 가진 마르투스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기 몸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보지 않습니다. 아픈 걸 보지 않습니다. 뭘 본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있는 제자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세계 선교를 18장 23절에 시작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뭐가 보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 1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지역. 옆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 지역. 1차 세계 선교를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들 성도들을 만나서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도 보인 것도 아니라 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몸 상태를 점검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지 않고 뭐만 보인 겁니까? 자기가 5년 전에 복음 증거에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을 굳건히 하자. 그래서 떠난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그거밖에 안 보인 거예요. 왜? 제자들밖에 안 보인 겁니다. 제자들을 메시지로 굳건하게 하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왜? 핍박이 오고 있거든요.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그들 제자들에게 엄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24절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3차 세계 선교를 떠났고 그때 누구를 소개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메시지 들었던 제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갱그레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배 타고 가이사라 왔습니다. 이때 갱그레에서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배 타고 가이사라 오고 이 부부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자, 마게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때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한 도시가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꺾고 애굽을 우리가 말하면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중심에 있는 도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어요. 이 도시가 헬라 문화권의 중요한 학문지가 됩니다. 이곳에 엄청난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유대인이 3분의 1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문명의 도시예요. 거기는 큰 대학과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2년 막 내가 얘기하잖아요. 72년 이게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 3분의 1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그 여기가 큰 도서관이 있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0인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본입니다. 그걸 이제 70인형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출신이라는 것은 학문과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형입니다. 말도 잘해. 원래 여러분들 그 이제 신학교에 가시고 그러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진짜 책을 잘 적어요. 책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강의는 좀 재미없게 해요. 재미없게.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의까지 잘하면 야 이건 정말 뛰어난데 또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능력을 안 주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지식도 좋죠. 말도 잘하지요. 성경에 능통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주의 도를 배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 들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는 뭐라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정확하게 예수를 몰라. 근데 열정은 있어.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증거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없어.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담대히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볼로를. 얼마나 담대히 증거하는지 몰라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결함. 그 메시지가 열정으로 하고 있는데 결함이 발견돼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 부부가 정확하게 알고 그를 초청한 겁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말하면 최고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도, 이 말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세요. 더 정확하게 이걸
풀어 설명해 줬다고.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양육받은 이 부부가 성경에 능통한데 이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 근데 그 성경이 능통하다는 건 격까지만 잡은 거예요. 격까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원줄기를 잡아야 된다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의 원줄기를 잡고 나머지는 격까지에 불과해요. 성경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성인의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아볼로가 원줄기를 못 잡은 거예요. 격까지를 잡은 거예요. 이걸 이 부부가 정확하게 알고 겸손히 그들을 초청해서 최고로 대접하면서 풀었다는 건 뭘 풀입니까? 구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구약을 통해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때가 설명할 때가 언제입니까? AD 52년이에요. AD 52년. 다른 말 하면 22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물세를 뛰어넘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아볼로의 자서 보십시오. 학문과 지식이 겸비한 자였지만 그 부부가 얘기하는 그것을 경청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도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다. 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심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건 너 아볼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이 정도로 이 아볼로를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사에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양력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양력입니다. 양력. 여러분, 나는 암 환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 그러면 본인이 암을 걸려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 암 환자들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근데 교수 출신이 교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제자가 교수에게 얘기했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딱 들어가면요 먹힌 데니까요.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하게 깨뚫은 거예요. 원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겸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냐고요. 이 복음을 들은 이 아볼로가 성격 또한 또 괜찮습니다. 느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즉시로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이 복음운동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즉시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가야라는 것은 아가야에서도 고린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성도들을 봐라.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들으니까 이 아볼로가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브리스리가 부부가 추천서를 적어준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너희 도착하면 잘 섬기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갔습니다. 그가 간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난 겁니다. 만나보니까 그 부부가 얘기한 게 맞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또 자기도 은혜를 끼친 거예요. 본인도 은혜 받고 또 아볼로가 증거하는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굴복되는 거예요. 말을 이기지 못해. 벌써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회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러러보지요? 그 이만 겸손히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설명하죠.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예의 없이 우리가 말하면 질서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얘기하니 이거는 이 유대 사회에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이래야 됩니다.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외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 사람 외모 보잖아요. 하나님만 중심 보지 절대로 인간 중심 못 봅니다. 외모도 단정하게. 그렇죠? 캠프 가자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난 그 모습대로 와버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좀 가릴 건 가리고 단정히 하고 머리도 막 그렇게 하박박박 하지 말고 막 옷도 좀 얌전히 입고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않고 우리가 전도 용품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마음의 문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볼로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쓰임 받았는데 그 시작은 평신도 브리실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팀 사역을 당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 가슴속에 정착되어지면 많은 기존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달라요. 불신자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곳은 유대인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서는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또 이고뇨에서 복음 증거한 다릅니다. 불신자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간증을 하거나 창조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풀면서 구약에 예언된 중심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단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성경으로.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알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의 핵심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분이 오심으로 어떤 문제 해결된지를 얘기하면 되고 불신자들은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BC와 AD,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기원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영적 기원 후, 기원전, 기원 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을 쫙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존 성도들에게는 아볼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선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간증과 자연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증거했듯이 여러분 현장에 기존 성도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볼로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받은 이 부부가 최고의 학자요 성경이 능통한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듣고 받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매 순간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나신에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결단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2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바로 얼마 있다가 3차 세계 선교를 떠난 것처럼 바울의 열정과 가슴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바울 같은 가슴을 가지고 아볼로 같은 겸손함과 브리스를 부부같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캠프팀과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